먼저 앞뒤 지지대를 조립을 할 건데요. 뒷지지대 먼저 조립하겠습니다. 뒷지지대 보시면 이쪽 볼트는 기존의 압축 팩에 담긴 것을 그대로 풀어놓은 건데요. 이 볼트 사각형인 거 확인해 주시고요. 아래 사각형 홈에 맞춰서 그대로 끼워주시면 되고요. 이때 볼트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그대로 살짝 들어서 구멍에 맞춰 주시고요. 이때 아래손은 빼지 말아 주시고 와샤, 그 너트 손으로 잠가 주시면 됩니다. 공구는 요 공구 중에 요 앞쪽에 13mm 부분을 이용해서 잠가주세요. 앞지지대도 동일하게 볼트를 하단에 먼저 장착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잡고 살짝 들어서 레버를 먼저 조립을 해주시고요. 조립을 하실 때 나사산의 한 절반 정도만 잠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레버를 당긴 상태에서 안장 포스트를 집어넣을 건데요. 이 안쪽을 보시면 레버가 당겨지면 안에 핀도 같이 당겨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으로 넣어주시고 레버 살짝 당겨주시면서 내려주시고 맞는 칸에서 놓아주시면 걸릴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레버를 조여주세요. 레버 먼저 잠가주시는데 동일하게 절반 정도만 잠가주시면 되고요. 안장 포스트를 앞쪽에서 놓고 살짝 당겨주시면서 다음은 안장을 장착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좌우 너트를 조여서 고정을 해주실 건데요. 먼저 홈에 안장을 끼워주시고 처음엔 많이 헐렁거리실 거예요. 그럼 공구 동일하게 끝단을 이용해서 한쪽만 적당히 잠가주시면 드르륵 소리와 함께 걸리는 느낌이 나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이 각도라든지 좌우 수평을 맞춰주시고 이렇게 좌우 번갈아 가면서 너트를 조여주세요. 핸드포스트 연결도 동일하게 레버 절반 정도 잠가주시고 너트를 당긴 상태에서 그대로 넣어주세요. 그리고 다음은 이 핸들을 장착해 주실 건데요. 장착하시기 전에 핸들 포스트 앞쪽에 있는 볼트를 먼저 풀어주세요. 이제 핸들을 장착을 해 주실 건데요. 핸들 보시면 위 두 개, 아래 두 개가 있는데 아래 두 개 먼저 손으로만 살짝 볼트로 걸쳐 놓을게요. 다음은 계기판 거치대 부분인데요. 핸들과 이 포스트 중간에 계기판 거치대를 위치시켜 주시고 볼트 그대로 체결해 주세요.
6mm 렌치를 이용해서 합주해 주세요. 다음 계기판을 장착을 해 주실 건데요. 계기판 끝에 센서선과 본체에서 나오는 센서선의 끝 딸깍 소리 나게끔 결합을 해 주시고요. 그대로 올려서 홈 맞춰서 끼워주세요. 페달에 항상 좌우 표기가 된 스티커가 붙여 있어요. 페달 오른쪽, 크랭크 오른쪽 확인하고 항상 확인하고 작업을 해주세요. 오른쪽 페달을 조이실 때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셔야 볼트가 잠기거든요. 이 점 주의해서 조립을 해주세요. 페달을 가볍게 잠그기만 하면 추후 여기서 소리가 날 수가 있으니까 페달은 항상 꽉 잠가주세요. 그리고 크랭크 윗부분에 보시면 나사 조이는 방향 표기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조립을 해주세요. 좌측도 마찬가지로 좌측 방향, 크랭크 좌측 방향 확인하고 결합을 해주세요. 좌측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려주셔야 결합이 가능합니다. 혹시 집에 바닥에 수평이 고르지 않다면 제품 이렇게 하단에 보시면 수평 조절 장치가 있으니까 이거를 쓰셨다가 잠그셨다가 하셔서 수평 잡아주시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을 이동하실 때는 앞쪽에 하단 지지대를 발로 살짝 받쳐주시고 제품을 당겨주세요. 바퀴만 닿는 상태가 돼서 이동을 하시고 내려놓으실 때는 반드시 하단에 지지해 주시고 살짝 내려놔주세요.